돼!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 다 계획. 이래 어쩌지?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수출 고민 그만! 수출 방어 사업 방문해주세요. 방문해주세요. 고고노라 수출 방어 진화! 수출의 신 코트라네스의 딸 코트라는 어느 날 수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인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꼭 수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 어쩌지?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진짜 수출의 신이 있으면 좋아하는데. 정말 도와주세요. 저희가 때문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안 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못해서 괴로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어서 그들을 도와야 해. 아, 또 내 것만 떨어졌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파래? 엄마! 깜짝이야. 왜? 알았어. 아, 엄마가 일을 안 하니까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나 조금만 보고 그렇게 해.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이거 중요하지. 아, 일 한다니까. 알았어. 아, 진짜. 아, 이제 이쯤 되면 네가 내 뒤를 이을 때가 되지 않았니? 야, 오늘부터 네가 기업들을 도와줄 아이템을 만드는 거야. 이제 세대 주차 할 때가 됐어. 그럼 엄마가 할 일을 저한테 넘기는 아니야, 거잖아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 다 계획하고 있었어. 네가 젊은 수출의 신이 돼가지고 인간들을 도와줄 아이템을 만드는 거야. 얘 가보자. 야,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야, 네가 딱이야. 네가 오늘부터 하면 돼. 무작정 일을 떠맡게 된 코트라는 인간들을 위한 아이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잘해봐. 화이팅! 아자, 아자! 그래, 좋아.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비용이야. 막상 수출이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드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우선 정부 지원금을 두 스푼 넣고, 기업 분담금을 한 스푼 넣고, 13개 서비스 항목도 조금씩 넣어야지. 역량 강화, 홍보 광고, 디자인 개발, 특정 인력, 홍보원역, 브랜드 개발. 아, 맞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 한 스푼? 좀 적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되고 있어? 아, 깜짝아. 오히려 좋아. 그렇게 엄청난 혜택이 담긴 아이템이 완성되는데. 드디어 완성했어요. 인간 세상의 선물 아이템이 이제 완성됐어요. 우리 딸, 내가 너 잘할 줄 알았어. 아, 딸 최고야, 최고. 어, 근데 이거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코트라는 코트라네스와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아, 해외시장 진출이 코앞인데 제품 홍보 영상 제작에 현지 인증 취득까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할 것도 너무 많네. 일 어쩌지? 지윤 씨, 지윤 씨. 우리 해외 전시회 목록이랑 해외 바이어 리스트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대리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 우리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아, 머리 아파. 아, 우리 회사 수출도 해야 되고 해외 진출도 해야 되는데 무슨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이제 수출 고민 그만! 누구세요? 진짜 좋은 사업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아, 됐고요. 여기 잡상이 줄 금지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잠깐만요. 하나만 들어보세요. 이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신시장 개척과 파트너 다변화를 위해 수출을 준비 중이신가요? 오랜 고민 끝에 시장과 품목을 정했는데. 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요? 홍보 영상 제작, 현지 인증 취득,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찾기까지. 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 그만! 코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을 활용해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수출 바우처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이뤄진 온라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업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다면 바우처를 활용해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우리에게 빵 필요한 거잖아!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줘요. 아, 너무 좋다. 그럼 우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 및 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 어머, 그럼 우리 회사도 아무 문제 없겠는걸?
그럼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은 어느 분야를 지원해 주나요?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 사업 4가지와 중견기업 육성 사업, 그리고 수출 물류 지원 사업까지 총 6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참여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신청해서 바우처 잔뜩 받으러 가야겠다. 바우처 X는 기업의 수출액, 매출액 등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우처로 받는 금액 중 국고 예산 보조 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죠?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메뉴판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메뉴판에는 총 13개 분야의 카테고리 안에 총 6,800개가 넘는 세부 서비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각자 보유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수출 바우처 신청 방법도 얼른 알려주세요. 지윤사원, 진정해. 여기 잘 나와 있어. 첫 번째로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산업 분야에 맞는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수출 역량에 맞는 바우처 금액을 선택한다. 기업 역량 평가 이후 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 코트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부로부터 수출 보조금도 받고 중소중견기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발급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수출 바우처로 구입하여 사용하면 우리 회사 수출 고민 끝! 어떻습니까? 수출 바우처 사업이 여러분의 수출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코트라 수출 바우처 통합 안내센터 1533-4323으로 전화주세요.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꼭 방문해주세요. 이거예요, 대리님! 수출 바우처 사업! 이것만 있으면 해외 진출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잘됐다. 저희 빨리 신청하러 가요. 가요. 수출 바우처로 원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하고 해외 진출의 꿈을 이뤄보세요. 여러분의 해외 시장 진출, 코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이 함께합니다. 아자아자. 함께합니다.